자, 오늘은 애호박을 이용한 펜네 파스타, 애호박 파스타를 할 거야. 난 이거 살라미 파스타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할까? 응. 검색해서 좀 잘 걸리라고 애호박 파스타로 한 거야. 뭐 호박, 살라미, 펜네 이러면 잘 안 보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백다리 그 유튜버의 소름이지. 그럼 뭐해. 자, 그럼 어쨌건 꿋꿋하게 재료를 준비해 볼까? 응. 자, 먼저 양파는 반개를 그냥 막 썰어. 얇게만 썰어놔. 채 썰듯이 그냥 얇게 썰어놓고 애호박은 포차 가면은 그 저 오이하고 당근 썰어갖고 포차랑 찍어 먹게 주잖아. 아, 그렇게? 그 사이즈. 딱 그 사이즈로 썰어놓으면 되고 토마토는 그냥 반씩 방울토마토 반만 잘라놓으면 돼. 크게. 그리고 이제 홍고추. 이거는 색깔을 이쁘게도 하고 또 상큼한 맛도 내는데 채 썰듯이. 아, 씨는 안 빼도 돼? 씨를 빼도 되고 안 빼도 돼. 뭐 그거 큰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살라미. 비싼 살라미를 50g 이상 채를 썰어. 채. 진미채처럼 채. 채를 썰어라. 그걸 따로 다 준비해 놓고 뭐 뺀내를 삶는 건데 이건 너무나 이제 많이 해서 이거 할 때 주의는 소금을 좀 넉넉히 칠 것. 왜냐하면 따로 소금 간이 안 들어가. 그리고 두 번째 뺀내를 알단테로 할 것. 왜냐면 한 번 더 볶아줄 거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볼게. 후라이팬에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넉넉하게 부어줘. 한 원래 2큰술? 파스타 할 때는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지 맛있지. 2큰술보다 좀 더. 그리고 이제 호박을 넣어. 호박을 넣고 양파도 넣어. 그리고 살짝 볶다가 뭐 많이 볶지 말고 살짝 볶다가 홍고추를 넣고 마늘도 반 큰술 정도를 넣어줘. 그리고 이게 이제 엔초비야. 오, 엔초비가 들어갔어? 엔초비 한 15에서 20g 정도? 근데 뭐 이제 더 자극적인 맛을 원하면 좀 저게 깊은 맛을 냈구나. 근데 엔초비는 그 형태가 있는 거를 해도 되지만 뭐 저게 튜브가 싸고 편해. 그래서 저걸 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잘 한번 볶아준 다음에 잘 섞이게 골고루 안 그러면 한쪽에서 멸치 냄새 팍 나니까 후추도 좀 뿌려주고 그리고 살라미 채 썬 걸 넣어. 이게 살라미가 많이 들어가서 진짜 맛있는 거야. 살라미가 딱딱하잖아 좀.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볶아주면 부드러워지거든. 그래서 하고 잘 볶아준 다음에 토마토를 넣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따임을 좀 넣어줘. 그다음에 뺀내를 넣지. 알단테로 삶은 뺀내를 넣고 잘 뒤적뒤적 해준 다음에 파마산 치즈를 이거 소금 간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걸로 간을 하는 거구나. 이걸로 간을 하듯이 이제 좀 듬뿍 넣어줘. 이탈리아 향기 바질 좀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면수 파스타 삶은 물 있지? 그냥 이거는 적당하게 너무 말라 붓거나 이러지 않도록 촉촉한 느낌 촉촉한 나게. 느낌 면수를 넉넉히 뿌려주는 게 좋아. 그리고 나서 그릇을 담고 파슬리 가루를 뭐 뿌리든 안 뿌리든 해놓으면 이렇게 애호박 파스타 살라미 뺀네 호박 살라미 뺀네 이게 완성되었습니다. 얘는 메인 디시라기보다는 사이드 디시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뭐 피자나 이런 거하고 같이 먹기 아주 적당하고 그다음에 스테이크 먹을 때도 이렇게 따로 해서 먹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조금 덜어서 따뜻하게 먹어도 되고 약간 차게 식혀서 먹어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초록색도 들어가고 빨간색도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색깔이 너무 예뻐. 이건 일단 좀 접대용? 접대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신기한 게 먹고 나면 약간 건강한 느낌? 맞아. 건강한 느낌이 나는데 근데 보통 건강한 맛 그러면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 아니야. 근데 맛있으면서 건강한 느낌이 난다는 게 건강한 재밌는데. 느낌이 나. 근데 칼로리는 조금 높을 수 있어. 뭐 때문이지? 뭐 이거저거 이제 기름도 들어가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들어갔으니까 살라미도 들어가고 살라미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웰빙 푸드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뷔페 같은 데 가면 한쪽에 이와 유사한 뷔페 같은 데 가면 한 유사한 거 꽤 있잖아. 아, 그래? 근데 이거 집에서 호박 안 먹는 애기들도 이렇게 하면 호박이 조금 더 저거보다 가늘게 썰어서 저걸 골라내고 먹지. 아, 그렇지. 우리 옛날 사라다에서 당근 골라내듯이. 그럼. 하여튼 어쨌건 이렇게 사라다. 사라다에서 당근 골라내듯이. 하여튼 어쨌건 이렇게 애호박 파스타 살라미? 애호박 살라미 뺀네를 만들어 봤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